굿모닝, 좋은 아침. 오늘은 공연 당일날 아침인데요. 세상에, 날씨가 이렇게 좋다고? 와, 어제 그저께 폭풍이 몰아치더니만 오늘 공연날 날씨가 너무 좋아요. 와, 시험장이다. 오늘 예감이 좋은데요?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nice day. 저는 염색을 합니다. 신기하죠? 음악 좀 틀어줄 수 있나요? 뭔 음악 틀지? 상관없어요. 아니 근데 우리 저기 우정식장님 음악 틀어달라고 없어졌어. 나 혼자 지금 열창하고 있었어. 제가 쌤님한테 공연장 외관을 좀 찍어오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지금 팬분들이 많이 모이셨네. 여기에 제 팬들도 있어요. 보러 온대요. 아, 지금 여기에요? 네, 밑에 있어요. 아, 당연히. 근데 나 두 곳밖에 안 왔는데, 그래도 이제 자주 못 오니까. 팬이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 입꼬리가 찢어져. 광대가 내려가지 않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많은 노력을 한답니다. 저희들은 오, 잘 나오는구만. 지금 사운드 체크 리허설 가는 중. 아, 오랜만에 간다. 멋있네. 나오는 집 한번 좋아. 여기 좋아요. 인이어 체크. 잠깐, 빨간색이 오른쪽이었지. 아, 나 안 쓴 지 너무 오래됐어. 나옵니다. 골랐어요. 왜냐하면 의상이 빨간색이고 전부 이 모태 콘서트 테마 자체가 다 빨강이기 때문에 검정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검정색으로 골랐습니다. 블랙. 이거 고음 칠 때 먹는 건데 이래놓고 나중에 픽사이 하면 진짜 웃기겠다. 나쁜 사람은 아니야. 너무 조용해. 여기 또 말가닥들이 있어야 되는데 말가닥이 두고 온 봄철이 있으면 지금 울렁 난리 났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쓸쓸하다. 안녕하세요. 이 노래 일단 우선 사운드 체크만 먼저 해볼게요. 예.
리허설도 하고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그냥 하기로 했어요. 뭐 멘트도 하나도 없어. 뭐 정한 게 정말 이거는 화면이고요. 아, 여자들 이렇게 힘들어요. 지용이는 지금 공연 30분 전에 이제 헤매를 해도 남자 금방 하잖아요. 저는 1시간 30분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 여자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내 메이커 객석에 있는 팬분들에게 많이 인사해 주라고 지용 선배님이 그러셨어요. 가서 많이 인사해 주라고. 그게 바로 콘서트의 묘입니다. 암만 충쳐봤자 그분들은 우리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실제로 인사하고 그런 거를 더 오래 기억을 하신다고.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보는 것도 아닌데 가서 이렇게 또 콘서트 3년 쉬었더니 선배님 말 잘 들어야지. 와, 시작했다고요? 아, 시작하면 공간이라. 됐다, 다행이다. 긴장돼요? 그렇진 않는데 너무 행복해요. Everything for you. 태형 메이크업 이상 손톱까지 고맙지? 센스쟁이. 감사합니다. 헤네스로 수고하셨습니다. 'Cause I miss the Philippines, I miss the fire.
still like so crazy, huh? Anyway, so we got a special gift for y'all. Hope you guys enjoy. Alright, here we go. You ain't got a gun right now?너무 3년 만에 제가
이분들과 무대를 해가지고 감격스러운. 제 좌석은 4번 4K 맞습니까? 맞군요. 이제 필리핀 일정을 끝마치고 집으로 가는데요. 이번에는 지용이에게 다라 투어를 뭐 크게 시켜주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뭐 비행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아침 일찍 자카르타로 지용이가 떠났기 때문에. 오, 나인다 서울. 이번 다라TV에는 지용군을 찍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공연 또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또 주변 바쁘고 긴 공연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전혀 이렇게 다른 거에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뭐 모든 연습 장면, 뭐 프라이빗한 그런 장면들은 다라TV에 담지 않았고요. 오로지 무대의 공연 모습만 담았는데 아무튼 너무 저한테는 스페셜한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3년 만에 3년 만에 콘서트 무대에 선 거고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 제가 제가 2NE1 투어를 같이 돌던 모든 스태프들이 지금 이 투어를 같이 돌고 있는데 만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옛날 생각난다고 그러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 얼라이언스 아시아나하고 704편의 관객을 환영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네, 마무리하기가 힘드네요. 아무튼 너무 좋았고 행복했고 좋았어요. 다들 저도 행복해 보인다고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특히나 앵콜 무대 때 정해진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같이 올라가자고 해서 올라갔는데 엄청 신나는 편곡들 같아요. 원래도 신나는 곡이지만 그때 막 마구마구 뛰면서 미친 듯이 뛰고 내려왔는데 와, 3년간의 스트레스가 확 내려가는 느낌? 재밌더라고요. 역시 콘서트가 짱이고 무대가 짱이고 음악이 짱이지. 아무튼 저는 이렇게 이번 브이로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실게요. 제한테 가장 제가 위로서 올려드릴게요. 네네. 말레이시아 타워라고 짝내려 하네요. 뭔 말도 안 되는 줄 알고 있어. 근데 진짜면 어떡하지? 다라 인 말레이시아. 짠. 내가 보이나? 바로 나 바로. 세상에. 귀여워. 귀여워. 그래야 될 것 같아. 같아요. 지호아 근데 이거 늘어나면 어떡해? 안 늘어나요. 늘어났어. 아, 괜찮아? 이미 늘어나게 나온 거. 늘어나면 좋아. 이거 다 뭐라고 나 안 표현해야 돼? 나도 안 보여. 나 한번 보여줘. 너 사이즈 해야 되는 거야. 이야. 아 이런 사람 있는 거 같은데. 조금만 얘기해야 될 거야. 이렇게? 조금 입장을 하면 안 돼? 아 이렇게? 어 됐다. 근데 왜 내가 왜 이거 들어야 돼. 아,
마이 갓. 아까 햇볕이 너무 쨍쨍했는데 잠깐 씻고 나왔는데 막 천둥 번개 소리가 나가지고 왔더니 와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야외 공연이라서 걱정이네요. 관객분들이. 땡겨요 누나? 땡깁니다만 참아야죠. 이번에는 분량이 다 약간 안습이네요. 딱 끄면은 일이 터지고 그리고 리허설 한대 카메라 안 가져오고 그리고 저기 뒤에 짱톡 짱내 카메라는 저렇게 표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잘 나오네. 이번 말레이시아 브이로그는 망했어요. 흥망. 지금 거의 찍은 게 없을 뿐더러 와서 찍은 거라고는 공항 아니네. 호텔과 공연장 대기실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근데 너무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죠. 아쉽지만 다라의 브이로그인 말레이시아는 흥망인거고 모태 투어인 쿠알라룸푸르 잘 마무리가 됐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용이와 모든 스태프분들 이 투어를 마지막까지 짱내 잡고 왔다 갔다 마지막까지 무사히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투어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